First everything. 안녕하세요, P1 하원입니다. 인사 전 짧은 건 처음인데. 빛나리 뭔가 저희가 평소에 P1 하모니로서 보여드렸던 무대들은 이제 다 약간 강렬하고 조금 더 센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했었었는데 이번에 쇼챔피언에서 여름 특별 무대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좀 더 다른, 좀 더 색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도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이제 펜타곤 선배님의 빛나리라는 무대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신경 쓴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이 굉장히 보글보글한 뭐라 해야 될까요? 헤어와 메이크업, 그리고 제 제스처까지 보여줄 수 있어요. 준비한 제스처, 조금 약간 뭔가 어딘가를 둘러보는 듯한 그런 느낌의 제스처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헷갈렸던 부분은 이게 나나나나나나 이 부분에서 이게 시선을 이렇게 몸이랑 반대로 보는 게 이게 처음 하니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계속 이게 시선이 이렇게 같이 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일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일 잘 어울리는 멤버. 제 옆에 있는 지훈이 형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특히 여기 주근깨 포인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 태호 형도 베레모 썼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때 빛나리, 펜타곤 선배님의 빛나리가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굉장히 유행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애들 다 따라 부르고 막 계속 춤추고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저도 그거 뮤비랑 막 무대 같은 거 보면서 따라 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P1 하모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줄인 것 같습니다. 아주 동갑이지만 아주 깜찍하고 너무 귀여웠어요. 오늘 아주 귀여웠어요. 애교 하나 둘 셋. 좋아요. 이런 걸 시키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저는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마음을 할 때 여기 열어서 제 마음을 보여주거든요. 아 애절하다. 난 이거 좋아하는데. 아, 들어. 너 하나면 돼. 이것도 있어요. 아, 그냥 귀엽게 한번 짜봤습니다. 완전 원샷 원킬 수준인데요. 제가 원래 애교랑 귀여운 거 잘 못하는데 이번 여름이니까 여러분들 더위를 없애버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멘트 방금 되게 좋았어. 네, 거의 무슨 팥빙수였어요. 이거는 좀 유명한 짤인데 그 기분이 안 좋을 때 거울 보고 따라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짤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자기가 다 해놓고 왜 부끄러워해? 이걸 해봤습니다. 한마디 할게요. 오. 너무 신났어요. 오마이갓. 비싼 때 한마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저희 그 원래 뭐죠? 원래 컨셉? Yes, 컨셉이 세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뭔가 무대에서 처음으로 귀여운 거라고 해야 돼? 약간 밝은 거. 상쾌한 거. Yes. 했는데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또 안녕. 바이바이. 입덕하세요. 피원 하모님한테. 안녕. 피원 하모님한테. 지금까지 피원 하모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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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스튜어스 안녕하세요. 우아입니다. 이렇게 또 저희가 특별한 썸머 패키지 무대를 하러 쇼챔피언에 왔습니다. 와~ 바로 레드벨벳 선배님의 파워업! 네, 파워업! 입니다. 엄청 신나는 곡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연습하면서도 저희끼리 진짜 신나게 연습했어요. 맞아요. 네,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어서 네. 너무너무 영광이고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커버 무대를 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살짝 떨리고 네. 떨리지만 되게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름에 들으면 진짜 신나고 또 많은 분들이 집에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같이 이렇게 힘을 내자고 이런 의미에서 또 저희가 에너지를 드리고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블랙핑크 선배님의 마지막처럼 저는 트와이스 선배님의 치열업. 아, 저희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 하면. 저는 소라요. 오, 진짜요? 네. 오, 너무 좋아요, 기분이. 왜냐면, 네. 뭔가 저도 하면서 되게 어색하지 않고, 그냥 그냥 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연습하면서도. 저는 우연히. 오! 내가 너 뽑아서 뽑은 거야? 아니야. 우연히 파트가 너무 잘 어울려서. 아, 진짜요? 녹음할 때부터 계속 너무 좋다, 음색 너무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와. 저도 소라를 딱 떠올리면 딱 뭔가 노란색이 떠오르고 비타민 같은 느낌이 있어서 딱 파워업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오, 갑자기 칭찬 타임. 저는 그냥 소확행으로 에어컨 틀어놓고 아이스크림 먹는 거 지금 요즘의 행복인 것 같아요. 어제 못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저희 다일 것 같긴 한데 맛있는 음식 먹을 때 가장 힘이 납니다. 맞아요. 활력소죠. 맞아요. 저는 이런 것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진짜 빼먹을 수 없는 거 잠자기. 그렇게 속에 쏙 들어갔어요. 맞아요. 꿀잠 자는 게 너무 행복하고 저를 충전시키는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먼저 하고 마지막에 엄청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면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너무 차가울 것 같은데? 너무 시원해. 진짜? 네. 저희가 열심히 커버를 해봤는데요. 선배님들의 에너지를 이어받아서 저희가 또 저희 팬분들과 많은 분들께 또 올 여름 많은 이 곡으로 저희가 커버한 이 무대로 많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정말 영광입니다. 네, 영광이에요. 이것이 저희 마음입니다. 네. 보여드렸던 또 다른 매력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면 좋겠고
있고 앞으로도 예쁘게 지켜봐 주세요. 사랑해요. 와우 사랑해. 안녕하세요. 오늘 입덕 라이브로 인사하게 된 우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요즘에 즐겨 듣는 노래라서 평소에 이제 팬분들께서 제가 어떤 노래를 즐겨 듣는지 되게 궁금해 하셨어서 제가 즐겨 듣는 노래로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이 노래 원곡보다 새로 편곡을 해서 지금 이제 무대를 하게 됐는데 그 기존의 뭔가 어쿠스틱의 그 약간 잔잔하고 몽글몽글한 느낌보다 좀 더 밴드스럽고 여름이니까 좀 더 시원한 느낌으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이제 무대할 때 보면은 뭔가 안무도 하고 열심히 그런 느낌이 있지만 조금 더 그때보다 자유롭고 뭔가 밴드 친구들과 함께 합주를 하면서 맞춰가는 그리고 무드가 원곡과는 달라지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 약간 입덕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음식으로 표현하자면 시원한 약간 블루 레모네이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촉촉하고 시큼하기도 하고 약간 달콤하기도 한. 일단 저 이제 밴드 같이 하는 친구들과 함께 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저도 즐기면서 무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더운데 집에서 혹은 이제 퇴근길에 보시는 무주 여러분들도 더위 무대 보시면서 날려보내시고 앞으로도 재밌는 이제 앨범도 준비도 하고 무대도 준비할 테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이따가 입덕 라이브 꼭 봐주세요. 안녕. Fiesta.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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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암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어제 쇼츠인 비하인드 올랐잖아요, 그거.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비하인드 우리가 나오다니. 그 햄버거랑 튀김류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속이 좋지 않은데 그때에서 티내지 않고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TMI 아니에요? TMI지. 어제 우리 비하인드 나왔잖아.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온전하게 먹었는데 땡큐. 다른 애들 못 먹었더라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왜? 아이스크림 죽 먹었어. 아 진짜? 그래서 아 너무 웃겼어. 그래 일 받다가 좋아. 그치? 나 거의 뭐 그 빙수 느낌으로 그거 먹었겠네. 슬러시 먹고 좋아, 좋아. 근데 웃긴 건 그 중에서 내 거는 또 멀쩡했어요. 맛있게 잘 먹었어. 근데 또 선택이 중요한 거. 그렇지, 그렇지. 인생은 항상 선택의 갈림길이죠, 여러분. A와 B. 너 한 몇십 년 살았어? 예? 오. 아 우리 그쵸? 20년 넘게 살았지? 우리 20년 넘게 살았죠. 아 그러네. 몇십 년 네. 되죠, 저희? 아, 몇십 년 되네. 네. 저화가 이래요? 쇼챔. 네. 진짜 우리의 모든 열정을 다 태워버리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슬슬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활동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인데 다음 주에도 봤으면 좋겠어요. 와 진짜 너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상 이번 주가 그 막방주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뭐 어떤 날이든 뭐 딱 어제 나와가지고 우리는 뭐
정말 열심히 할 거고. 네. 오늘 여기 네. 그리고 부시장. 네. 부시고 밑에 세트 진짜 부시진 않고요. 적당히. 그러니까 마음만 부시. 마음만 부시. 근데 11명이 솔직히 올라가서 그냥 쿵 이렇게 하면은 하면 바로 이제 그쵸 진짜 눌러앉지 않을까? 그쵸 가라앉죠 아, 그렇지 아, 죄송합니다 네, 미리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보험 처리 저희가 뭐 그냥 과하면서 얘기가 이거 과하면서 하는 이거라서 회사에 청구하면 되시니까 한 번만 다시 해줘야 돼 아무가 네? 아 나 놀리려고 할게 해줄게 재한이 형이랑 저랑 이렇게 삼각형으로 구성이 있는데 처음에 재한이 형이랑 보기로 했다가 재현이 형이 막 하이파이브 치기로 했는데 제가 둘 다 그걸 어기고 안, 있습니다 절대 안 쳐줘 근데 이번에 꼭 칠게 아니 절대 안 치면 진짜 아니 나 안 치면 어떻게 이번에 안 치면 재현이가 애교할 거예요 이번에 안 치면은 흥겸이 형을 쇼츠 무대에 심어놓고 가겠어 아니야 너무 행복한데 애교 3종 세트 애교 3종 세트 아니 한겸이 형 애교 잘해 나 한겸이 애교 보고 싶어 한겸이 형 애교 잘해 얘 못해 잘 못해 왜 두더지적이야? 그러면 형 내 쪽으로 좀 더 붙어야겠다 오케이 누구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이러고 있으면 재현이랑 재한이 형이 여기 아 아픈데 살짝? 안 치면 됐다 애교 하나 둘 셋 혼났다 혼났다 얼굴이 잘 안 보였어 다시 앞에 보고 해 자 3, 2, 1 흥! 한 번 닮고 싶으면 안 돼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거 드셨어요? 저 어제 더블 불고기 버거 라지 세트 먹었어요 제가 햄버거 왕자여서 형들한테 맨날 햄버거 먹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제 되게 오랜만에 형들이 다 햄버거를 먹어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피자요 파파존스 네. 피자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존스 페이버릿이라는 피자가 있어요 되게 진짜 딱 고기랑 치즈만 딱 많이 들어가 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입니다 꼭 드세요 제가 이렇게 예쁜 흰색 블링블링한 옷도 입고 되게 청량하면서 예쁜 옷을 오늘 저희가 입었어요 여러 명의 왕자님들이 또 오늘 멋있게 바모스를 부르면서 여러분들을 보러 갈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무대도 파이팅